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이 일과 이 사이에 원이 있어요. 그 위치가. 이가 원인을 통해서 일이 된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씀드리면, 이원성의 세상을 선형적인 세상이라고 해요. 이런 선. 이런 선. 왜냐? 좋고 나쁘고, 싫고, 좋고, 큰 거, 작은 거, 뭐, 위, 아래, 뭐, 이런 모든 사고방식. 이런 이원적인 사고방식을 선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러고, 선형적인 사고방식일 땐 이것과 이것은 이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대척점이 있는 거죠. 반대. 예. 오른쪽, 반대, 왼쪽. 그게 이원적인 사고방식이고.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원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사고의 방식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원적으로. 좋다, 싫다. 좋다, 싫다를. 근데 이게 원으로 된다는 건 뭐냐면, 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이거 오른쪽에 있던 거 제일 왼쪽에 있던 게 만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오른쪽이고 왼쪽인가가 없죠? 예, 네, 없어요. 일원성의 세상, 일원성의 사고에는 좋고 나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밝음만 있어요. 밝다. 우리가 이원적인 사고는 밝다, 어둡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없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또 세분화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밝다, 어둡다의 개념인데, 이원성에서는 밝음만 있어요. 밝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0에서부터 99.9 까지가 있고, 100이 있는 거예요. 0에서부터 99는 이원성인 거예요. 그쵸? 근데 100은 이원성. 그러니까 이런, 이원성의 사고방식에서, 일원성의 사고방식, 일원성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깨달았다. 만약에, 아, 이해했다, 깨달았다, 뭘 안다라는 게 0서부터 99까지가 있다면, 나 아냐, 모르냐로 치는 거잖아요. 야, 그게 뭐 아는 거야. 너는 모르는 거야. 이 정도 돼야 아는 거지. 하고, 아는 게 안다, 모른다,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암만 있는 거야, 암. 모른다는 거 없고. 많이 안다, 적게 안다가 아니라 내가 그냥 암. 모른다, 안다 두 가지만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암이 있거나 없거나예요.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밝음이 있거나 밝음이 아닌 게 있는 거지. 예? 밝음은 일원이고 밝다, 어둡다는 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에서의 밝음과 밝음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이런 구분을 두냐면 99는 다시 1로 갈 수가 있어요.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99, 근데 난 이제 다 알았어. 근데 그게 사람은 망각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면 또다 까먹어요. 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달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숨을 쉬다가, 까먹고 숨을 안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까먹고 내가 숨을 안 쉬었네. 숨을 쉬지 않듯이. 그냥 숨 쉬는 거가 똑같이, 이건 그냥 깨달은 거 동시에 그건 자기께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뭐, 잊어버리고, 뭐, 이게 없어요. 왜이 개념이 중요하냐면, 모든 게다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사고를 좀 바꾸라는 거야. 사고를. 그리고 실제로 우주는 그래요. 실제로 우주에는 자가 우가 없어요. 상하도 없고. 예? 그리고 태양도 전에 이제 먼저 말씀드렸는데 태양도 항상 비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밝음의 기준도 가시광선 내세의 기준인 거예요. 그죠? 우리 눈으로 인식되는 부분만 갖고 밝다 어둡다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눈에 인식되지 않는 빛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시광선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식의 한계 때문에 오는 것을 가지고 이원성으로 판단하는 거 그게 옳지 않고 그걸 맹신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시각, 나의 감각이 표준이 아니거든요. 그게 기준이 아니고. 예? 다 틀리거든요. 사람마다 듣는 거, 먹는 거, 냄새 맡는 거, 보는 거, 그다음에 시간, 감각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구분하고 자꾸 그런 게 이원성의 생각인데 그걸 좀 벗어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다 원으로 되어 있고 그 원을 이해하면 일원성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육각형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벌꿀의 집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보존성이 되게 좋아요, 사실. 그래서 육각의 의미 중에 하나는 보존이에요, 보존. 보존. 그다음에 물 중에도 왜 육각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윗의 별의 중심부가 육각형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렇죠? 그 육각형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그 빛들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렇듯이 이, 제가 이제 그 수와 이제 간단한 이제 도형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수와 도형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만들어지고 유지가 되고 거기에 어떤 질서가 있다고 거기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건 이제 차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규칙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 기준에 맞는 거지. 아 나는 이 기준에서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구나. 아, 내가 너무 이쪽으로 치우쳤구나. 왜냐하면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세상에 살고 태어나서 살고 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나의 그 의식의 성장밖에 없어요. 내 혼이 얼만큼 공부를 많이 해서 영이라는 부분은 영혼 육이 있을 때 영이라는 부분은 이미 완성체예요. 그거는. 나를 담고 있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그릇 같은 게 영인 거고 내 몸은 물질로 돼 있는 거고 불완전한 물질로 돼 있어서 항상 뭘 먹을 걸로 하고 항상 뭘 얘를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거고 결국에는 혼이거든요. 혼의 성장. 그래서 그 혼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이 블로그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법칙, 어떻게 보면 우주의 법칙을 통해서 내가 이 내 그 혼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일에다가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물어봐줘야 소용이 없어요.
왜? 우주와 나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는 절대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예, 그거를 많이들 착각하고 계시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려줄 이유가 없죠. 다들 그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개개인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알려줘 봐야 성장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된다고요. 오히려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화내야 돼요. 야, 나의 성장을 방해하지 말어. 난 내가 스스로 할 거야. 우리가 어린애들도 어느 정도 나이 되고 그러면 아니 내가 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주체가 돼서 자기가 성장하고 싶은 거야. 나도 이제 한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싶은 거야.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이 혼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수와 도형은 힌트예요. 힌트. 이건 기본적인 힌트예요. 이걸 파면 팔수록 모든 것에 비밀이 다 풀려요. 예, 그동안 난제라고 생각했던 부분, 진짜 과학자들로 치면 도저히 풀리지 않았던 개념들, 이런 게 다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조금 알겠다라는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한번 노력들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의 어떤 핵심은 우리가 신을 그동안 믿기만 했는데 이제 알아가는 단계로 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제 왜 많은 예언서에서 그러잖아요. 어떤 큰 환란이 있고 이건 다 공통적으로 나와요. 예? 종교랑 상관없이 뭐 어떤 예언자 뭔가 큰 환란이 있고 나서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식으로 나오죠. 마치 동화처럼. 좋은 세상이 뭐냐면 지금보다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라는 게 어차피 의식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인간의 의식이 높아져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의식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똑같은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 의식이 이런 환란을 통해서 성장하겠죠. 물론 이제 그걸 거부하고 계속 예전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그것 또한 존중해요. 그 자유 선택이지니까. 하지만 이 환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뭔가 어떤 뜻을 발견하고 자기의 의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의식을 고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는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저는 희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